뻐근한데 지금은 직장이라 운동을 하실 수가 없으시다고요? 또 임신 중이라 운동은 엄두도 못 내신다고요? 생활체조라면 직장이든 어떤 상황이든 가능합니다. 나에게 맞는 생활체조 함께 하시죠. 직장인을 위한 생활체조는 주로 의자에 앉아 과중한 업무를 보는 셀러리맨들이 직장에서도 쉽게 기분 전환과 스트레칭을 할 수 있게 만든 체조다. 의자에 앉은 채로 먼저 손을 모아 가슴 밑에 올려놓고 숨쉬기를 시작한다. 깍지 낀 손을 그대로 머리 위로 올려 옆으로 내리기를 한다. 이번엔 깍지 낀 손을 풀어 집게와 셋째 손가락을 잡은 후 목 뒤로 돌려 잡아 당겨준다. 깍지 낀 양손을 목 뒤로 가져가 고개를 숙여주고 고개를 들어 뒤로 젖혀준다. 이번엔 손을 풀어 오른손을 머리 위에 올려 가볍게 당기듯 고개를 옆으로 숙여준다. 앉은 자세에서 팔을 들어 옆으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반복한다. 이때 팔은 곧게 펴야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을 길러줄 수 있다. 허리 운동을 해보자. 허리를 돌려 의자 뒤쪽을 잡는다.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의자 뒤쪽을 잡고 고개와 허리를 함께 숙여준다. 다시 고개를 들고 뒤로 젖혀준다. 이 동작은 복근 운동 효과는 물론 장시간 업무로 고개가 뻣뻣해지는 증상도 경감시킬 수 있어 좋다. 무릎을 모으고 바닥에서 다리를 들어 옆으로 틀어준다. 처음엔 무릎을 붙이기도 어렵고 다리를 높이 올리기조차 힘들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면 허리와 허벅지, 다리 근육이 동시에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엉덩이를 의자에서 약간 빼고 다리를 앞으로 곧게 펴서 오른발 뒤꿈치를 앞발 끝에 갖다 댄다. 이 동작은 다리 스트레칭으로 다리 유연성을 길러주고 다리가 아플 때도 좋다. 이번엔 일어나서 뒤로가 의자를 잡는다. 다리는 모으고 팔을 쭉 편 후 상체를 90도로 숙여준다. 그 상태로 허리를 들고 가슴을 내밀어 고개를 뒤로 젖혀준다.